안녕하세요. 제이카 작방의 제이카입니다. 오늘은 어제 개봉했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고 왔어요. 방금 보고 왔고요. 밤새서 보고 온지라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그냥 감상만 말씀드릴게요. 스포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해요. 이게 또 스포 방지하자는 또 그런 캠페인도 있고 해서 스포는 방지하려고, 저도 좀 자제하려고 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지난 10년간 마블이 쌓아온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폭발시킨, 폭파가 아니에요. 폭발시킨 그런 영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예고편에서 많이 낚였어요. 아, 나 진짜. 예고편에서 이 낚시를 많이 하네요, 생각보다. 예고편 믿지 마세요. 예고편하고 편집, 예고편이 편집이 정말 환상적으로 된 겁니다.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막그 뭐지, 스토리를 다르게 생각하게 환상적으로 된 거고, 예고편하고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전체적인 감상평을 말씀드리자면은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들을 모으러 다니는 얘기예요. 그냥 이막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타노스가 주인공이에요. 이거는 타노스가 주인공이고, 타노스가 적들을, 그러니까 어벤져스들을 물리쳐 가면서 인피니티 스톤을 얻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까지 10년간 쌓아온 영화들 있잖아요. 그 영화들 중에서 어떤 걸 보셔야 될것 같으냐면은, 일단 어벤져스 1, 2는 당연히 보셔야 될것 같고, 11호도 보셔야 될것 같고, 토르, 라그나로크까지 보셔야 될것 같아요. 토르, 라그나로크까지. 거의 그 다음 내용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마블 영화 중에서는 그 헐크하고 토르 시리즈는 하나도 안 봤어요. 그런데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특히 토르 라그나로크를 보시면은 좀더 이해가 잘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토르, 아 자꾸 입이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기 인피니티 워에서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무기도 깨진 것도 깨지어서, 무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다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토르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면 타노스보다 많진 않은가? 하여튼 타노스하고 토르가 거의 1, 2위에요. 그 분량만 보면은. 타노스? 타노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전투는 굉장히 화려하고 재밌어요. 특히 아이언맨이 발전이 많이 됐어요. 뭐 나노 기술을 이용해갖고 뭐 한다는데, 지금까지하고는 달라요. 지금까지는 피로에 의해서 그에 걸맞는 슈트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피로에 의해서 그에 걸맞게 변신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해저용이 필요하다. 그럼 해저용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어서 그걸 입고 다녔죠, 평상시에도.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로 분리가 되는 슈트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 개 분리되는 슈트를 만들어서 입고 다녔죠. 근데 이 나노 기술이 들어간 이 아이언맨 슈트는, 일단 슈트에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피로에 의해서 변형이 자유자재로 돼요. 변형뿐만 아니라, 여기서 팔이 뜯겨져 나갔어. 아이언맨 슈트가요. 팔이 뜯겨져 나가면은, 다른 쪽 팔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쪽 팔에 있는 부품들을 이용해서, 그 뜯겨져 나간 쪽의 팔을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어느 정도의 그 데미지는 다딴 데서 끌어와서 수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뭐 팔이 뭐 필요 없다. 그럼 팔 쪽을 빼서 뭐 다리에 넣어 더 강하게 한다든지, 뭐 무기를 더 강하게 강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이 자유자재로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다른 거는 별로 발전이 없는데, 이 아이언맨 슈트하고 그 뭐냐, 우리 스파이더맨 슈트가, 스파이더맨 그 코믹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아이언 스파이디라고, 아이언 스파이디인가? 그 뒤에 거미 다리 같은 거 나오는 그 스파이더맨 그 슈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입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사용하는 것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2탄이 기다려지게 되는 인피니티 워 2탄에 뭐그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시간 여행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지금 그 배우들 계약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시간 여행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안만 봐도 뭐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은 와 시간 여행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벌써 지금 예상을 많이 뛰어넘었거든요. 이 인피니티 워 파트 1만 해도 예상을 많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파트 2에서는 어떻게 될지. 근데 크게 보면은 제가 예상한 거랑 별로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그 11호에서 아이언맨 진영하고 캡틴 아메리카 진영하고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타노스한테 따로따로 발리다가 파트 2에서 둘이 합쳐져서 타노스를 이긴다라는 내용으로 갈것 같았는데, 그거는 맞게 되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지금 발리긴 했어요. 따로따로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발리긴 했어. 여튼, 되게 재밌고, 한 번씩 보세요. 재밌어요. 지금 예약만 100만이 넘었죠? 아마 1000만은 무난히 넘길 것 같고, 지금 제가 그 조조로 봤는데도, 어르신들, 한 50, 60대 되는 어르신들도 한 10명? 5명에서 10명 사이 정도 계셨고, 혼자 보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1000만은 무난하게 넘을 것 같고, 1200 내외로 아마 보지 않을까 싶어요. 명량이 1800만은 못 넘고, 명량은 너무 국뽕이 들어가서, 그거는 이기기 힘들 것 같고. 여튼, 여기까지 세이크라뿐이 세이카였고, 스포 하나도 없었죠. 이만큼 있었나? 세이크라뿐이 세이카였고, 아, 또뭐할 말이 없나?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